이런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네 가지 유형을 요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요 그림이, 교과서에 없는 그림이에요. 제가 그려놓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요 그림이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자, 보자. 그만큼 이 그림이 여러분 이해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일단은 일반 재배가 기준이거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어. 일반 재배. 자, 추수기가 언제야? 추수기 언제? 0일. 유수분하기 며칠? 30일. 자, 이한기 언제? 이한기 5월 20일. 자, 파종기 언제? 4월 20일. 자, 수확기 언제? 10월 10일. 이렇게 해서 각 시점을 다 마련을 했어요. 이게 일반 재배야. 그럼 종류는 이제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1번 조기 재배, 2번 조식 재배, 3번 만기 재배, 4번 만식 재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 조기 재배를 먼저 보면은 조기 재배는 일찍 주재죠? 앞당겨요. 자,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일반 재배랑 비교하는 거야. 자, 일반 재배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잖아. 이게 일반 재배잖아. 그럼 조기 재배는 어떻게 끝나요?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끝나요. 자, 뭐가 앞당겨졌어요? 파종과 이양이 앞당겨져요. 파종과 이양이 앞당겨져요. 그리고 수확도 어때요? 수확도 상당히 앞당겨져요. 모든 것이 다 앞으로 당겨져요. 이게 조기 재배야. 그럼 이 조기 재배는 어디서 하는 걸까? 왜 이렇게 앞당기는 걸까? 너무 추워. 여기는 이 지역은 너무 추워. 여기는 백두산 인근이야. 만주 지역이야. 그래서 빨리 해야 돼. 조기 파종, 조기 이식이죠. 조기 파종, 조기 이식, 조기 수확까지. 어떤 품종? 조생종. 조생종이 뭐라고? 온도에 민감해. 가문형. 어디에서? 고위 상간지. 우리나라 고위도 상간지에서 재배된다. 자, 그 다음 조식 재배를 볼게요. 조식재배는 앞당겨요. 많이 앞당겨요. 자, 이렇게 조기 파종과 조기 이양을 했어요. 여기 화살표가 여기 있죠? 조기 파종, 조기 이양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파종과 이양 앞당기고, 그리고 수확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느지막이 수확을 해요. 느지막이. 보통기보다는 조금 이른 편이긴 해요. 보통기보다는 조금 이른 편으로. 그럼 얘 특징은 뭐냐면, 영양생장 기간 있죠. 여기 그 본격적인 생장 기간을, 이 영양생장 기간을 충분히 길게 해줘요. 본답에서의 생육 기간이 길어져요. 수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답의 필드에 나왔을 때는 각종 병해충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는 취약할 수 있다. 자, 조기에 파종하고 조기에 이식했어. 그리고 수확 자체는 적게 하면 돼. 자, 이런 품종은 만생종에서 적용할 수 있어. 만생종. 그리고 만생종이 감광형이죠. 감광형. 이거는 우리나라 남부 평야지에서 재배를 하게 되고요.